방금 점심 먹고 카페 점심에 맛있는 태링 먹으러 왔어요. 근데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베이스 메이크업만 하고 화장을 다 못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간단하게 화장 조금 하고 완전 빨리 할 수 있는 메이크업 할 거라고. 오케이. 그리고는 윤곽을 조금 잡아줄게요. 자, 이제 뼈에 눈꺼풀로 아이섀도우 대용으로 해줄 거예요. 조금 있다가 컬러랄 플로렌 스프링 컬렉션 한번 보러 갈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 데리고 가서 컬렉션 한번 미리 보여드릴게요. 블러셔 한번 발라줘야죠. 다음에다가 슬슬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장난이고요. 오늘 폴라 마이크로렌 보여드리려고 왔거든요. 준비됐나요? 폴라! 들어오세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이번 폴라마이크로렌 프리스프링 컬렉션이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 그리고 여기는 남성 컬렉션이 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는 거는 남성 컬렉션은 아니고 플로라 플로린 스프링이랑 썸머 2020 컬렉션이 나와 있어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따라오세요. 여러분, 여기는 바로 저의 옷장입니다. 진짜 여기는 완전 드림 클로젯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옷장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스프링 썸머 컬렉션이 다 여기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일단 이쪽에 있는 제품들이 이번 스프링 컬렉션 첫 번째 딜리버리고요. 보시면 거의 다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많이 보이실 거고, 그리고 네이비 컬러, 플라워 이런 프린트도 많이 있거든요. 스트라이크로 살짝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는 그런 드레스들이 많아요. 스커트도 그렇고 이런 핀스트라이프 수트 같은 것도 너무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스프링 컬렉션은 포멀 퍼스트 레이디 제키 오한테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엄청 유명한 그런 스타일 아이콘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입으셨을 것 같은 그런 옷들도 많이 있고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레더 팬츠나 뭐 레더 그런 우유 같은 거에 완전 꽂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나라면 이거는 이렇게 입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와펜이 많이 있어요. 뭐라 그러지? 여행 느낌으로 많이 돼 있거든요. 아, 귀여워 완전. 이렇게 여행 느낌 충만한 이런 백들이 있네요. 요즘 원컬러 스타일 진짜 많이 제가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살짝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제 다음 컬렉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컬렉션 또 이것도 스프링 컬렉션이거든요. 보면 거의 다 이렇게 블랙이랑 화이트 색상이 줄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다 포인트로 이렇게 옐로, 그린, 자메이카에서 살짝 영감을 받은 듯한 그런 색상들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또 주목하셔야 할 아이템이 있어요. 바로 이 케이블 티셔츠인데요. 이렇게 니트로 재질이 된 이 와인은 엄청 특별한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크리켓 니트? 이거는 게다가 원피스네요. 보이세요? 소재? 그리고 제가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 후드티랑 이 쇼츠의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사실 한 번도 이렇게 후드티를 살짝 타이트하게 입거나 아니면 이렇게 포멀한 느낌의 쇼츠랑 매치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그런 룩이 이렇게 스타일링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네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마지막 컬렉션이 남았는데요. 이번에는 썸머 컬렉션이에요.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살짝 썸머 냄새가 나지 않나요? 린넨 소재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이스, 플라워 무늬, 게다가 하늘색. 썸머 컬렉션은 살짝 이 컬렉션 중에서 그건 페미닌한 그런 느낌을 가장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원피스들이 조금 많이 보이네요. 아무래도 이 아일렛 요거 너무 예쁘고 시원해 보이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또 여름철에 정말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 하나는 여기 보시면 이런 린넨 셔츠, 화이트 셔츠가 있어요. 요거는 진짜 하나만 있으면 엄청 다양하게 스타일링 해가지고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여기 깅엄, 체크, 가디건도 있어요. 이렇게 블라우스도 나와 있고 원피스도 있고 빨간색 플랫 슈즈 아니면 헤어밴드
이런 거랑 매치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필수. 오케이. 지금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플로랄 플로렌 2020 프리스프링 컬렉션을 가지고 한번 스타일링을 해볼 거예요. 컬러 팔레트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색상들이에요. 보면 뭐 올리브, 텐 이런 크림 색상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겨울 시즌에 엄청 따뜻하고 그리고 아늑한 그런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아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소매 쪽에 프릴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뭐라 그러지? This is like a waffle kind of fabric. 막 두껍고 그런 느낌의 원피스일 줄 알았는데 여기다가 완전 찰떡일 것 같죠? 후! 우 귀여워. 완전 귀엽죠? 이거 봐요. 와.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벨트를 한번 바꿔볼 거예요. 벨트백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루즈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 딸려. 커피 한번 먹으러 갈까요? 이번에는 제가 이 무플라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이렇게 포니 다수가 있는 무플라인데 저는 이런 기본템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겨울에는 이렇게 얇은 느낌의 그런 무플라를 몇 장씩 제가 쟁여놔요. 이렇게 단독으로 입을 때도 있지만 얇은 거는 니트 안에 받쳐 입어도 정말 예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심플하고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는 쉽게 그런 룩이에요. 이렇게 데님이랑 같이 매치를 해볼 거거든요. 진짜 그냥 기본 룩이죠. 이 블랙 색상 웨스턴 벨트를 매치를 할 거예요. 제가 고양이가 핥혀가지고 발에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데님은 여기 포인트예요. 굽이 없는 플랫슈즈보다는 이렇게 힐이 좀 있는 아이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냥 부츠, 굽 있는 거 신어줘도 조금 더 예쁘게 스타일링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또 가방을 요 아이를 매치할 거야. 이번 시즌에 사실 이 크로커다일 무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게다가 활용도가 높은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장난 아니죠, 이 스커트. 요즘 시즌에도 이렇게 레더나 뭐 스웨이드 이런 스커트 같은 게 유행하거든요. 여기다가 오늘은 이제 또 겨울철이다 보니까 아우터 같은 거 필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헤링본 자켓을 같이 매치를 할 거예요. 완전 또 언제적이더라? 대학생 때 우리 언니가 플로랄 플로렌 이 헤링본 자켓을 하나 구매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자주 빼서 입었거든요. 이게 자켓에 저는 뭐가 너무 마음에 드냐 하면 이렇게 카라가 짧아요. 이제 트렌드를 보면 자켓 카라가 좀 짧고 그리고 단추를 여는 구멍이 조금 더 이렇게 높거든요. 이렇게 바로 이 가방. 이 백은 이 스트랩이 너무 멋있어요. 며칠 동안 이거 들고 다녔는데 너무 편하고 예뻐요. 마음에 빠지 드셨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Thanks for watching. 그래. This is striking the door.